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은 활짝 열리게 해주 신부님의 도요특강. 참 예수님, 아, 오늘 44강, 미국의 이해 44강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56강까지 간다면 거의 1년을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92년 콜럼버스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1910년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1910년에는 영화 산업이 정말 많이 됐고, 그리고 영화 산업이 끝나고 나면 1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금주법이 시행이 돼요. 금주법이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경제공황이 오죠. 경제공황이 오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미국은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가 되고 6.25 전쟁으로 이제 공산 진영과 민주 진영이 나눠지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미국의 이해를 오랫동안 하느냐 하면은 미국을 이해하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제가 막 하나하나 천천히 가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할리우드 이야기를 좀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화. 미국에서 영화를 빼놓으면은 미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석유를 빼놓으면은 미국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나중에는 또 무기를 빼놓고는 미국을 이해할 수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영화 하면 할리우드, 이제, 제가 이제 LA에 참 많이 가고, 할리우드를 뭐 하루에 한 두세 번도 보고, 그 표지판이. 원래, 이, 1850년, 여기, 지금 할리우드가 된 곳에 어도비 벽돌로 만든 헛간 하나가 있었어요. 이 헛간에서부터 할리우드가 시작을 합니다. 할리라는 동네에, 할리라는, 항을리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WOOD, 우드, 나무숲이라는 거죠. 할리우드, 나무가 많은 숲이다. 이런 의미가 할리우드입니다. 할리라는 동네에. 할리우드는 1900년대 초에는 인구 500명의 작은 농촌에 불과했습니다. 1910년 로스앤젤레스로 합병되었고 그 후 미국 동부의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서 번성했던 영화 산업이 캘리포니아의 좋은 날씨와 맑은 햇빛, 당시에는 전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광원은 햇빛이었습니다. 근데 뉴욕은 침침한 날이 더 많아요. 뉴욕은. 또 뉴욕은 겨울이 아주 혹독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좀 뭐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는 사시사철 맑고 따뜻하고, 그래도 한 시간만 타고 위에 올라가면은 눈도 찍을 수 있고, 또 한 시간 타고 나가면은 사막도 있고, 그래서 서부 영화 찍기도 참 좋죠. 그래서 대부분의 뉴욕에 있는 영화 산업이 전부 다 LA로 옵니다. LA, 할리우드로 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버리 힐스, 저도 뭐 비버리 힐스에 있는 집에 초대받아갔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비버리 힐스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데가 비버리 힐스입니다. 여기 이제 영화 배우들이 돈 많으니까 쫙 태평양에 내려다 보이는 데서 그냥 그런 데서 살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영화는 1895년 12월 28일 그랑 카페에서 리미에르 형제, 이거 아주 중요한, 나중에 뭐 영화를 포기는 하긴 하지만은, 리미에르 형제가 개발한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해서 열차에 도착을, 화면을 열차가 꽝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갖고, 그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열차가 자기한테 달려오는 줄 알고 영화관을 뛰쳐나간 사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몇몇 영화를 돈 받고 상영한 것을 최초로 합니다. 에디슨의 발명품이 영화가 탄생할 준비를 끝냅니다. 축음기, 현대 전화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송화기,
백열 정부 최초로 상업화된 전등과 전력 체계, 가정용 영사기를 에디슨이 발명해 놓음으로 해서 영화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에디슨이 여러 가지 헌신을 했지만은 영화에는 아주 절대적인 헌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는 말을 포착하기 위해서 12개의 사진기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말이 카메라 앞을 확 지나갈 때 카메라 셔터에 미리 설치해 둔 얇은 신이 끊고 지나면서 착착착착착착 찍는 거예요. 아, 그 외에도 우리가 다 아는 전구를 발명한, 아까 말씀드렸죠. 에디슨 덕분에 영화가 시작됐죠. 1891년, 4년 앞서서, 그러니까 에디슨은 리미에르 형제의 1895년보다 4년이나 앞서 이미 키네토스코프와 키네토그래프를 발명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보여준 것이 영화의 시작이죠. 전 세계 영화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2019년 기준입니다. 2020년은 할 수가 없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전 세계 영화 산업이 42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이 114억 달러. 그 다음 중국이 시장이 굉장히 크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93억 달러. 일본이 24억 달러. 우리나라가요, 세계 4위에요, 4위. 16억 달러.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지금 8천만 명, 거의 9천만 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2019년에 우리나라가 한 2억 4천만 명 정도 영화를 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 하나가 거의 1억 명 넘게 보는 거니까 얼마나 이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LA 뭐 디즈니라든지 뭐 이런데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런 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거 보고 제가 그 기생충 그 수상하기 전에도 우리나라처럼 영화 잘 만드는 나라가 난 없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영국, 프랑스, 인도, 독일, 멕시코, 러시아 이런 식으로 영화 산업이 발리우드라고 인도의 그 영화 산업이 대단합니다. 할리우드 영어로 HOLLY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드, 숲, 나무, WOD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한 구역에 처음에는 한 13만 평 샀다가 나중에는 50만 평, 60만 평 정도 사갖고 그 땅이 이제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다운타운 북서쪽으로 위치해 있죠. 수많은 영화들이 제작되고 그로 인해 많은 유명 배우들이 등장한 곳으로 유명하죠. 할리우드라는 명칭은 미국 영화와 텔레비전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죠. 크로만즈, 차이니즈는 전 들어가지는 못했고 앞에서만 몇 번 봤어요. 극장 등 할리우드의 역사적 영화관에서는 현재 많은 미국 영화들이 첫 상영되는 곳입니다.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첫 상영을 하죠. 무슨 뭐 배트맨도 나오고 뭐 하여튼 뭐 또 슈퍼맨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망치 토르 이야기도 나오고 이 토르는 또 사실은 북유럽의 신화를 갖고 온 거죠. 하여튼 영화를 잘 보면은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유명 배우들은 2,000명 그 길에 할리우드 거리를 가보면 2,000명의 그 영화 배우들이 손도장을 찍든지 발도장을 찍든지 그런 스타의 거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운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 미국 데려왔을 때 여기 할리우드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안성기, 이병헌 배우가 여기 세계 유명 배우들의 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미국 영화 산업 태동은 정말 이게 산업으로 된 거는 1910년으로 봅니다. 미국 영화의 그 선구자로 꼽히는 데이비드 그리피스 국가의 탄생 19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무성 영화 시대 찰리 채플린. 저 이 찰리 채플린 영화를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정말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난 사람이죠. 난 사람. 비롯한 세실 B. 데밀, 두이스 B. 메이어 등 명감독의 활약을 거쳐 존 베리모어의 돈 환, 1926년 이제 유성영화, 무성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은 이제 무성영화를 많이 찍었죠. 이제 유성영화. 이제 경제공황시대가 옵니다. 엘 존슨의 재즈싱어, 1927년. 요세프 폰 스티른베르크의 모로코, 1930년. 그러니까 유성영화 초기에 걸작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유성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제 유성영화 쪽으로 승리가 굳혀지죠. 세뮤얼 골드윈, 데이비드 오 셀즈닉, 데릴 제넉, 세실 B. 데밀 등이 대제작사를 창설함으로써 할리우드가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지로 뛰어오릅니다. 유럽을 이제 제치죠. 1930년을 전후한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휩쓸려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하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이거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를 발표해서 자본주의 산업사회 체제 아래서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동정한 것도 노동자들을 이렇게 이 동정을 하죠. 막 이렇게 나사 조이는 거 있죠. 막 그러다가 막 이게 하도 하루 종일 나사만 조이니까 나중에는 여자 그 단추만 봐도 막 가서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경제 대공황은 1933년경부터 차츰 회복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2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마빈 릴로이의 애수라는 게 슬프고 정말로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자로. 그래갖고 1940년 멜로드라마 장르가 나오죠. 다시 마이클 커티스가 카사블랑카,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1942년 발표를 하고 전쟁에 휘말려든 인간 심리와 레지스탕스를 그려놓은 평가를 받았고 이후 샘 우드 감독이 에스파냐 레란을 배경으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여기 이제 키스하는 장면에서 코가 너무 커갖고 어느 쪽으로 코를 돌려야 되느냐, 이 명장면이 나오죠. 내놓아서 미국인의 정의감에 호소를 합니다. 전쟁 영화가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마빈 릴로이는 다시 마음의 행로를 내놓아 전쟁에 휩쓸린 인간의 엄청난 비극을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윌리엄 와일러는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1945년 커다란 성공을 거두죠. 이 작품은 세 사람의 참전 용사가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각기 사회에 복귀하면서 겪게 되는 애환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 끝나고 직면했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1950년에는 텔레비전이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계는 사양산업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은 1947년에 불과 15만 8천 대에 불과했던 건데 이 수상기가 50년 말에는 800만 대에 달하는 급격한 발전을 보이죠. 영화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죠. 그 대책으로 고안된 것이 입체영화와 대형영화입니다. 자, 여기서 텔레비전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나라가 영화산업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은 저는 20년 전부터 유럽을 다 가고 미국을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 LG, 삼성 텔레비전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호텔에 가보면은요 지금도 그런 호텔이 아주 뭐 5등급, 5성급 호텔인데도 그 텔레비전 안 바꿔갖고 소니 뭐 이런 거 이렇게 두꺼운 걸 아직도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나라 텔레비전 뭐 2cm, 3cm짜리 LG가 이제 세계 1위죠. 세계 1위 삼성. 그런 이런 것들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 줄 알았어요. 트랜스 라디오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던 때인데, 그런데 이 7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가 망한다, 망했다, 뭐 망국의 나라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정치인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 외국에 한번 나가봤느냐, 아니면 진짜 그 매장에 알래스카에도 우리나라 텔레비가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의 그 화상도 디스플레이라고 그러죠.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긍심 느껴지죠.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뭔지도 몰랐어, 이런 게. 그런데 지금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배우들, 한국의 영화 감독들, 한국의 작가들 이거 스카우트하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BTS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도 곡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또 1위. 야, 빌보드 차트 1위를 한다. 이것도 3개월 연속 1위를 한다. 오징어 게임 세계 1위를 80개국인가 90개국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원래 너무 잔인한 걸 제가 잘 안 보는 편인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갖고 봤는데 정말 이 현실을 신랄하게 잘 비꼬았던 것 같아요. 잘 또 직시했고 456명이 다 죽고 딱 한 명만 살아남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그걸 조성한 할아버지하고 왜 455명을 죽였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도 신체 포기각서를 써갖고 죽을 거고 여기서도 죽을 건데 여기서는 그 저 돈 450억인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아주 정말 이 지금 빚에 내몰리는 사람들의 현실을 아주 좀 잔인하지만은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아주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입체 영화는 두 개, 세 개 작품이 시도되었을 뿐 실패로 끝납니다. 대형 영화는 순조로 발달을 하죠. 1952년 9월 3대의 카메라로 3개의 필름에 촬영을 해요. 3대 영사기로 거대한 스크린으로 화면을 쏘면은 시네라마, 이것이 시네라마다가 뉴욕에서 공개되어서 인기를 모으죠. 굉장히 이제 영화가 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어 3층 더 간단히 한 개의 필름과 카메라와 영사기를 한 대씩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시네마 스코프가 실용화되면서 최초의 작품 성의, 거룩한 옷이라는 뜻이죠. 1953년 9월에 공개됨으로써 히트를 칩니다. 이에 미국 영화계는 대형 영화 시대로 돌입하고 새로이 비스타 비전 방식 등이 생겨나갖고 70mm의 대형 필름을 사용하는 영화의 화면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대형 화면이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허. 참 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70mm 대형 영화로 발표되어서 이게 배너가 3시간짜리인가? 저도 영화관에서 이걸 봤는데 배너는 뭐 저도 지금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랑프리, 닥터 지바고, 돌아돌아돌아. 이것도 이 돌아돌아돌아도 진주만 습격하고 이런 영화죠. 아라비아 로렌스 이것도 정말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70mm 이제 1950년대 넘어서 갖고 60년대 들어가고 이런 영화들이 이제 텔레비전하고 싸워서 이 대형 영화로 이제 극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락 영화로 보면 영화의 가장 큰 사회적 기능이 오락인 만큼 미국 영화도 오락면에 상당한 관심을 쏟아왔죠. 그런 면에서 성공한 작품도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주목을 받았던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린 세실 B. 데밀의 지상 최대 쇼 1950년대가 서커스단에 스며있는 인생의 애환을 그려 감동을 주었고 존 포드의 아일랜드 연풍이 아일랜드인의 기질을 재밌게 그려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이제 아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1953년 윌리엄 와일러의 로마의 휠. 이것도 뭐 기가 막히죠. 가상국가의 공주와 미국 신문기자 사이에 깨끗한 순수한 사랑을 그려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 주인공을 했죠. 저도 그 로마의 휴일 그 장면을 로마에 가서 많이 따라 한번 다녀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순수한 흑백이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또 빌리 와일더 감독은 아파트의 열쇠를 빌려줍니다. 1960년 허역한 셀러리맨의 페이소스를 그려 페이소스라는 뜻은 연민의 정, 비애감을 의미합니다. 오락영화, 영화가 TV 산업에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하면서 이언 플레밍의 007 시리즈,
닥터 노 1963년 등장하고 전무후무한 인기를 모은 가운데 제임스 본드 역의 숀 코네리, 그리고 점점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또 하나 더 작품이 나온다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몇 년이에요? 1963년부터 지금까지 60년 동안 제임스 본드 닥 007 시리즈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007 시리즈만 보면은 그 시대에 키워드를 알 수 있죠. 그 시대에 뭐가 키인지 열쇠인지를 알 수 있죠. 또 이제 스릴러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 오락 영화와는 다소 성질이 다르지만 오락 취향이 짙은 스릴러 영화로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다이얼 M을 돌려라 1954년, 부인을 살해하려는 계획범죄를 다뤄 성과를 올린 뒤 1960년에는 사이코를 발표하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버지에 관련된 콤플렉스예요. 자식이 아들이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엄마를 소유한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콤플렉스를 얘기합니다. 한 청년의 이상 심리를 그리는 심리 분석 쪽의 취향을 엿보이다가 다시 새 1963년 내놓아 문명 비판 또는 신비주의적 일면을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전 이 영화도 봤던 기억이 나요. 1964년 턴 커튼, 1966년을 내놓아서 단순한 오락 취향의 스릴러를 지향하고 1970년 토파치를 발표해서 신권 첩보 영화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치죠. 히치콕 감독은 역시 스릴러 영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1967년 테런스 영 감독의 어두워질 때까지는 장님 여인과 살인범의 이색적인 대결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성공하고 스릴러의 또 하나의 측면을 전개시키고 잇따라 그 같은 취향 작품이 나오기도 하죠. 서부 영화, 미국 영화의 진수죠. 서부 개척사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흥미진진한 대목입니다. 1850년서부터 1900년까지 서부로 그래갖고 LA까지 도착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갖고 또 서부로 해갖고 하와이까지 또 그것도 모자라갖고 서부로 해갖고 필리핀까지, 이게 서부 개척 역사입니다. 요때 근데 이제 1950년서부터 1850년에서 1900년대까지 서부로 가면서 겪는 인디언들과의 갈등, 뭐 흑인들과의 갈등, 또 카우보이가 뭐예요? 소소년들이 겪는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무법천지의 세상,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죠. 서부 개척사는 미국 영화에 있어서도 무진장한 광맥구시를 하죠. 1914년 대열차 강도로 시작되는 서부극은 미국의 독점적인 장르, 왜냐면 미국에서만 있는, 물론 나중에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찍지만은 발전하면서 권선징악과 인간의 그리고 물씬한 시정으로 유형화되는 가운데 무수한 서부극이 쏟아져 나왔고 게리 규퍼, 존 웨인, 해리 폰다, 제임스 스튜어트, 아란 라트, 커크 더글라스, 버트 랑카스터 등 유명한 배우들이 탄생을 하죠. 서부극의 발전은 또한 서부극 전문 감독으로는 존 포드, 프레드 진네만, 헨리 해서웨이, 유명한 감독이죠. 조지 스티븐슨, 존 스타제스 등 거물급 감독을 배출해냈는데 특히 존 포드 감독은 서부극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포드 감독의 작품으로 포장마차 1939년, 황야의 결투, 저 다 본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황야의 결투 1946년 등이 유명하고 1952년 프레드 진네반 감독의 하이눈, 이 영화도 유명하고 1952년 조지 스티븐스 감독의 아란 아틀라트 주연 빅터 영 작곡인 쉐인. 이 쉐인은 제가 한 달 전에도 봤어요. 서부극의 고전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위대한 서부 1958년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새로운 측면을 보였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부 개척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면서 백인끼리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디언을 대량 학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취급해온 태도를 반성하는 서부극이 제작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디언 조라는 영화를 보면은 인디언이 백인을 다 죽이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서 펜 감독의 작은 거인 1970년도 솔저 블루 등 이러한 서부 영화가 등장을 하죠. 아, 요 서부 영화는 좀 길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45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